예, DX 요괴 워치와 요괴 대사전 제1권 스페셜 세트라는 걸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아주 이게 구하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정가가 반다이몰에서 35,000원인데요. 이게 좀 품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요 DX 워치, 요거 하나에만 해가지고도 뭐 7, 8만원? 뭐 그렇게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스페셜 세트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아, 황당합니다. 요즘 그 다이너포스도 그렇고 반다이 제품이 잘 나가는데 우선은 이제 참고하실 게어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요거 말고요. 그 요거는 이제 저 요괴 대사전 스페셜 세트고요. DX 요괴 워치는 꽤 큽니다. 상당해요. 시계가 상당히 일반 시계보다 훨씬 큰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거보다 작은 게 있거든요. 캐릭터 워치라고 그거는 일반 그 시계처럼 생겼습니다. 그건 좀 작은 건데 그거는 가격이 15,000원인데 그거랑 이거랑 메달이 호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어 이렇게 싸 득템했다고 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진짜 그 인터넷에서 그 업체들이 나쁜 놈들이 그 15,000원짜리 캐릭터 워치를 35,000원에 팝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 이게 DX 요괴 워치인가? 싶어서 사기도 하는데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DX 워치나 DX 요괴 워치에는 요 시계하고 메달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겠는데 요 제품에는 DX 요괴 워치하고요. 요괴 카드가 지반양 메달, 뭐 칙칙하잖느 메달, 럭키 스네이크 메달, 다이아냥 메달, 이 되게, 네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책이 들어있는 거죠. 옆에 캐릭터들 써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도 있는 건데, 원래는 그, 저 뭐, 닌텐도 3DS으로 발표된 그 RPG 게임이 원작입니다. 그 원작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봤더니, 요것도 저기 프라모델 피규어도 팔더라고요. 예, 요런 캐릭터들이요. 그 나중에 뭐, 한 개당 한 10,000원 좀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뭐, 요괴 워치 그 애니메이션에 뭐, 대충의 줄거리는, 뭐, 요괴 워치를 뭐, 우연하게 손에 넣고 난 다음에, 요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주인공한테 생기는 일들을, 예, 뭐,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그건데요. 아, 뭐, 어떤 요괴를 뭐, 자세한 내용 뭐, 안에 보면서 될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 요게 메달이 200종 이상이 있어, 220종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끼는 것마다 소리가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메달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여튼, 우리 조카 무진장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더니 무진장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게 YW 메달랜드.com 가시면, 예, 요게 메달랜드 여기 보시면 신상품도 있고요. 뭐게 하는데, 판매는 여기서 구하지 못하실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그냥 저도 처음 해봐서 뭐 자세히 모르니까 개봉기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DX 요괴 워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반양, 럭키 스네이크, 다이아냥, 칙칙하잖느 들어있고요. 요괴 대사전이 들어있답니다. 아이고, 흑심도 하여라. 53,000원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마트 은평점에서 구입했는데 하나 남은 거 제가 구입해서 거기 가신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옆에를 볼까요? 설명을 보시면. 예, 약 220종의 요괴를 소환하는 건데, 소환 모드라고 해서, 이걸 끼시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어떤 소리가 나는 건데, 소환해서 소리가 나는데, 종족들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종족이 8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용맹족, 불가사의족, 호걸족, 프리티족, 따끈따끈족, 어스름족, 불쾌족, 뽀로롱족? 별게 다 있네요. 그게 있고, 예, 이렇게 소리가 나온다 그러고요. 귀엽지? 우리는 친구지? 진짜 한다지만 나오고요. 아, 그리고 시계 기능은 없다 그러네요. 예, 이걸 뭐 시계로 찾을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탐지 모드에서 서치라이트가 나온다 그럽니다. 위쪽에 또뭐 있나? 예, 요괴 메달 대사전에서 44개의 요괴 메달을 수납할 수 있다 그럽니다. 아이고, 자식들 조카 주면 또 맨날 유치원에 갖고 간다고 또 난리를 피겠네. 예, 구성은 그렇게 돼 있고요. QR, 뭐, QR 코드로 접속해서, 뭐, 스마트폰, 예, WG, 요 주소로 치면 접속이 안 되고요. 요 WWW를 빼셔야 접속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메달 등록하시면 홈페이지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우, 제가 보이면서 QR 코드를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 예, 이렇게 메달 등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스마트폰 연동하는 거 있고, 스마트폰 앱도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메달 투입 순서, 시계 옆면에 버튼을 누르면 커버가 열리고, 뭐 메달을 세트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8가지 소환성에 대한 노래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한글로 나오나요? 일본어가 아니고. 일본에서도 난리라고 그러는데, 별도 요괴 메달. 하나에 또 얼마씩이야? 또 사달라고 난리 칠 텐데. 왕구구요, 요괴 워치 1, 요괴 워치 3가 모델명? 이름도 희한하기도 하여라. 2014년 9월 얼마 안 됐죠? 제조자는 더블친 뭐 인터내셔널 LTD. 반다이 코리아에서 제조했고 수입은 반다이 코리아 뭐 했다고 그럽니다.
37개월 이상. 그리고 저기 수분건전지 LR44 곱하기 3. 아마 그 저거 뭐야 소리도 나고 그 저 뭐야 서치라이트 나온 것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조카 주려고 산 장난감 중에서 가장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조카는 비싼 건 사준 적이 없는데 조카 좋아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요즘 뭐 이게 인기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하는 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고나 좋아하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죠. 이게 아마 요게 대백과 사전인 것 같고요. 크기도 하여라. 너도 나와라. 자, 요게 워치하고 요게 메달이 들어있는 거고요. 어우, 크기도 하여라. 그리고 우선 백과사전부터 볼까요? 뭐야? 박스만 들어있어? 안에 설명서, 놀이 방법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들어있고 반다이몰 홈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도 가끔 물건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계속 클릭을 하기 때문에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반다이몰 저기 어디야? 용산 매장에 가시면 거기서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거기도 물건이 물론 없고요. 그 블로그 보시면은 물건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대여섯 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아이고 뭐 탐지 모드, 소환 모드, 뭐 요괴 메달, 놀이 방법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예, 요게 대사전인데요. 오, 꽤 멋있게 돼 있네. 사전이야, 앨범이야. 모르겠는데 이거 보죠. 아, 옛날엔 조카 선물 준다고 이런 거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 제가 먼저 써보고 조카 주는 거죠 뭐. 자, 주는 게 어디야. 박스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또 애가 또 박스 뜯는 것도 좋아, 애도 좋아하더라고. 짜자자자잔. 자, 요게 대사전인데요. 요게 글자가 막 써있죠. 뭐라고 써있는지 요게 문자가 써있습니다. 아하, 요런 식으로 해서 안에다가 이제 카드를 끼는 건가 보네요. 요게 메달을. 아, 이거 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주면은 이거 다 사달라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지네 아빠부로 사주라고 그러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접시거북 종족 뭐 이렇게 필살기 있고요. 예, 사이즈가 얼마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셋,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이건 뭐죠. 무슨 외계 문자들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것도 메달 끼워서 뭐 하는 건가 보네요. 이런 거 별거는 없네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돼서 무슨 뭐 카드 설명 그 정도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빼고 메인 그거를 저것도 또 다시 봐야 되는구나. 뭐 안에 별다른 설명은 없는 것 같고. 자, 요게 워치부터 볼까요? 어우, 이게 벽시계야 시계야 무진장 크죠? 한번 차볼까요? 아, 이걸 빼야지 아마 소리가 날 것 같고요. 우선 빼자. 뺐는데 아직 소리는 안 나네요. 어우, 열리고 건전지가 없나? 반응이 없어. 메달을 껴야 되나 보네요. 서치라이트는 어떻게 켜는 거야? 설명서. 아, 여기 있구나. OX 이렇게 버튼 돼가지고 보죠 뭐.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가 꽤 큽니다. 크기가 직경이 한 8cm 육박하네요. 끝까지요. 네, 꽤 크고 이게 손에 찰 수 있나? 제가 한번 차보겠습니다. 저도 요게 워치 좋아하거든요. 아, 이건 진짜 쪽팔려서 침피해서 못 차고 다니겠다. 제가 이거 차고 나가면은 저 또라이 아니야 그러겠는데요. 예, 이거 무슨 샹크죠? 이거 조카 손에 못 찰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또 저것도 이것도 차고 간다고 또 난리 피울 것 같은데. 너무 크다. 예, 부담되고 시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 우레탄 밴드로 돼 있는데 왜 안 빠져? 야, 예, 끼기도 힘들어. 예, 우레탄 밴드로 돼 있고요. 뒤쪽은 플라스틱 돼 있고 나사로 돼 있고 이제 수분건전지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모양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누르시면 버튼이 열리는데 안에 뭐 시계 기능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모양만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마 전원 스위치인가 보죠. OX 하고
이걸 누르면 불을 한번 꺼볼까요? 끄자. 안 꺼져. 꺼져라.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랜턴으로 치기에는 효과가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지금 빛 때문에 좀 잘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튼튼할 것 같지가 않아서 떨어뜨리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카드라고 하는데 안에 QR코드는 뒤에 보여드리면 안 되죠. 예, 뭐 어차피 물건 구하시는 분도 몇 분 없겠지만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럭키 스네이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한번 껴볼까요? 소환 모드 설명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뭐 끼는 위치는 따로 없는 건가? 이렇게 넣어볼까요 한번? 소환! 네, 이런 소리가 나네요. 한글로 나오고요. 네, 느낌이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거 있죠. 그 오골계라고 그러나 이렇게 돌리면 소리 띵띵띵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면서 아마 순서를 읽혀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순서를 읽으면서 요 자체에서 아마 인식을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요것만 좀 패턴을 바꿔 주시면 될 겁니다. 안에 이것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조금씩 다르죠, 생긴 게. 네, 고개 돌아가면서 아마 긁으면서 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엔 칙칙하잖나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앞쪽에 화살표 있는 쪽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글로 나오고요. 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지반양. 얘는 꽤 많이 유명한 캐릭터 같은데. 그게 아니야. 뭐야, 이게 다야? 다시. 제대로 껴야 되는구나. 지반양. 내쉬고 마지막 하나 더 껴볼까요? 네, 이거는 다이아냥인데요. 이것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닫은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열리고요. 또 한번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요. 지금도 불이 들어오네요. 뭐 안에 들은 게 뭐 따로 그건 없네요. 예, 소리만 나오는 거지. 다이아냥. 오, 열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다이아냥. 다이아냥.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시고 요것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한번 장난을 쳐보면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게 힘들겠다. 요걸 이렇게 눌러서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들어가는 패턴이. 여기 들어있는 패턴대로 딱 들어와야 그 220가지 중에 하나 돼야 정확히 될 것 같죠? 예. 하여튼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비싼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칙칙하지 않는. 예. 그리고 요건 된 거고 요거를 이제 여기 대사전에 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애들 거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에는 안 드는데 요게 2번이네요. 아, 여기 번호가 써 있구나. 여기 번호가 써 있는데 시끄럽다 임마. 네, 여기 보면 3번이라고 써 있죠. 3번이야? 이게 2자인가? 숫자가 애매해. 이렇게 해서요 여기 요 대사전에 보시면 여기 칙칙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칙칙하지 않는 설명 한번 볼까요? 뒤쪽에 돌려보시면 칙칙하지 않는은 불쾌족이고요. 필살기는 칙칙포. 키가 144cm라는데 이렇게 세웠다가 어떻게 끼우는 거야?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끼우시는 거고, 나중에 하실 때는 어떻게 빼야 돼? 들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칙칙하지 않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뭐 부러질 염려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만 어떻게 공유하면은 그냥 다양한 소리를 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칙칙하지 않는 이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넌 뭐야? 다이아냥 575번? 그럼 여기는 들어갈 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도 여러 권 또 사야 되나? 다이아냥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없겠죠. 여기 있네. 575. 여기 다이아냥 있으니까 다이아냥 뽑아주시면 되고요. 또 두 개 뭐 있냐? 지바냥. 지바냥 어딨냐? 지바냥 자리. 지바냥 자리 분홍색인데 지바냥 여기 있네요. 3번 꽂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럭키 스네이크 24번인 것 같은데 무슨 색이야? 아, 뭐요? 아 여기 있네요. 자리 글자가, 아 이게 요게 숫자라서 숫자가 좀 애매하게 써있네요. 보여라. 네, 24는 아니고 34 같기도 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네, 따로 판매하는 거 카드 있으면 사주시면 되는데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이구 이거 사주는 것도 돈 꽤 들 것 같고요.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네, 설명서 한번 볼까요? 설명서를 한번 보면, 자 이건 볼 거 없고 절연해서 아까 그거 빼주시면 됐고요. 전지덮개 돌려서 전기 넣고 빼주시면 되고, 커버 파스가 빠졌을 때 쉽게 빠지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각도 조절해서 껴주시면 된다 그러고, 확실히 꽉 눌러서 빼주시면 된다 그러고요. 놀이 준비 껴서 손에 껴주시면 되는데, 이게 과연 조카 손에 어떻게 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손에 껴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아까 전원 스위치 껐다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탐지 모드 커버 열고 서치라이트 켜고 버튼 길게 누르시면요 빛이 난다고 아까 보여드렸고요. 사람의 얼굴을 향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닫는 방법은 그냥 닫으면 닫히는 거니까 뭐 볼 거 없고, 소환 모드는 열고 카드 넣어주고 똑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괴 메달을 뒤집어서 넣으면은 빠지지 않거나 파손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겠네요. 거꾸로 넣으시면 착각은 안 하셔야겠지만 너무 어린애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별매 요괴 메달을 넣어도 이 소환성에 나온다 그러고, 소환성 이렇게 나오고요. 세트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나오고 탐지 모드 된다고 나오고요. 빼내는 방법은 아까 보셨듯이 그냥 쭉 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아까 이 QR코드로 찍으셔서 스마트폰과 PC에서 접속 가능하다 그러고 메달 등록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메달을 넣어도 그게 아니야라고나 하거나 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메달을 빼라고 하는데, 뭐 별 얘기는 없네요. 책에 대한 얘기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게 뭐 개봉기 보여드렸고요. 조카한테는 다음 주 월요일날쯤 또 100점 맞으면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저기 제가 한 며칠 동안 한번 갖고 놀면서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지, 카드도 팔만한 몇 개도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요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인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좀 비싼 감은 있다. 이게 뭐 10만원씩 주고 살 그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또 어린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제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좀 너무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옆으로 넣어볼까요? 옆으로 안 들어가는구나. 제대로만 넣어야 잘 들어가네요. 거꾸로 넣었다가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환! 나와라. 일단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이고요. 저는 뭐 자세한 사용기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로 뭐 게임하는 방법이나 재밌는 게 뭐 있을까 모르겠는데 참고해 보시고,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하여튼 제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뭐 꼭 있어야겠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뭐 레고보다도 재밌다 그러는데 뭐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이것도 잠깐 한 몇 개월 저 인기 끌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